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학장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디렉터까지 이메일이 저한테 계속 온 거예요. 하다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. 어차피 내년에 그 학비 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조금 학비를 좀 덜어볼까? 라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서 쳐 지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학기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저도 그 이제 건강을 좀 되찾고 잠도 푹 자고 그러다가 총장한테 이메일을 썼어요. 그때 제가 또 마침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들었던 수업이 총 4개인데 저희 다른 학교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건축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성적을 주냐면 그러니까 파스 페일이에요. 파스면은 일단 파스 받으면 된 거예요. 근데 페일 하면은 모르겠어요. 뭐 다시 듣거나 그래야겠죠. 그리고 좀 잘하면 이제 하이 파스 주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잘하면은 디스팅션을 주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 네 과목 들을 때 디스팅션 두 개 받고 하이 파스 하나 받았어요. 그냥 파스 하나 받고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편에 속하는데 이 성적표와 내 진단서와 해서 이제 이메일을 썼죠. 이렇게. 그래서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아직 살아있더라고요. 구글 계정에 살아있는데 뭐 내용은 이러해요. 뭐 아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환경상 이렇게 하다 보니 돈도 없고 영양이 잘 섭취도 안 되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됐다. 하지만 성적은 잘 받았다. 근데 너희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공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뭐 파이낸셜 서포트가 없겠냐라고 딱 이메일을 했죠.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총장님이 어디 그 여행 중이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그 오피서가 단메일이 왔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한테 학교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 건축학교 학장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디렉터까지 이메일이 저한테 계속 온 거예요. 다시 말씀드리면은 총장님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학장님 있고 제 프로그램 디렉터 있고 제가 여기 있죠. 근데 요 두 분 제일 위에 분한테 어떻게 왔냐면 총장님한테 이렇게 왔어요. 우리 그 하버드는 오랜 전통이 있는데 각각 디파먼트에다 그 파이낸셜 터치를 안 하는 것이 뭐 이런 전통이다 해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메일이 왔고 뭐 이제 더 자세한 건 있지만 어쨌든 뭐 이 정도까지. 그리고 저희 학교 학장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왔죠. 뭐 그런 문제가 있었냐? 아 한번 해결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왔었고 아 이렇게 왔었다. 그래 한번 확인해 보자. 그리고 우리 학교 그러니까 각각 학교마다 그 파이낸셜 서포트 팀이 있는데 파이낸셜 서포트 디렉터가 너한테 연락을 할 거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. 그리고 저희 바로 밑 디렉터에서는 너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? 어쨌든 되게 강한 어조로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확장시키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제 이메일이 딱 왔어요. 그래서 바텀업으로 올라갔으면은 뭐 당연히 뭐 씨알도 안 먹혔겠죠.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탑다운으로 내려왔으니까 총장이 계속 물어보죠. 저한테도 팔로우업 이메일이 왔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해가지고 뭐 답변이 좋죠. 뭐 덕분에 뭐 잘 해결됐고 다음 학기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. 뭐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보냈는데 결론적으로 뭐 얻었냐면 그 학교에 론이 있는데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받았죠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좀 더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랑 다시 또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 친구 어머니한테도 좀 빌리고 이렇게 빌려가지고서 학교를 일단은 무사히 졸업을 했죠. 뭐 지금도 사실 뭐 론을 쪼개서 갚고 있고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론 같은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. 크레딧을 올리기 위해서.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지금은 일단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급한 돈들은 친구들한테 뭐 그 월급 받자마자 다 이제 한국으로 갚았고. 그래서 총장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던 기억이 사실 학생들이면은 자기 담당 교수님이나 뭐 그 정도만 보내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총장님한테 보냈는데 뭐 제가 졸업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러한 이야기를 공유해 드리고요.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도 뭐 총장님한테 편지를 쓰면은 학비가 어떻게 좀 면제가 될까요? 저도 잘 모르겠는데 미국 사회는
모르겠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, 특별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다 자기 돈으로 학교를 오고 이러니까 그 파이낸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되게 좀 진중하게 많이 듣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총장님께 썼던 뭐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립니다.